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겨울철 많이 나오는 귤을 가지고요. 그리고 감기에도 좋은 귤피차와 귤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주도에서 바로 받은 저농약 왁스를 칠하지 않는 건데요. 이런 거 사시면 좋고요. 만약에 또 시중에 파는 거 사시더라도 이거는 왁스는 깨끗하게 씻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일부러 사서 조금 실온에서 좀 말렸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왁스 칠하지 않고 바로 온 귤 껍질은요 너무 싱싱해서 이렇게 뜯으면요 이렇게 쭉쭉 길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있죠. 이렇게 똑똑 이렇게 부러지듯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채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실온에다 말렸고요. 이렇게 오는 귤은 잘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. 씻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맹물에 씻어도 안심이 될 정도로 이게 아주 왁스가 안 칠해져 있는 뽀득뽀득한 겁니다. 물로 한번 세척을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씻으면 되는데요. 근데 보통 귤은요 이게 왁스 칠해져서 열 처리를 한번 해가 오거든요. 그래서 왁스가요 겉에만 발려있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안에도 스며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베이킹소다, 이렇게 식소다 있죠. 이거를 좀 넣고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궈놨다가요 씻는 겁니다.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담궈놨다가 좀 씻으셔야 돼요. 또 혹시 또 왜 그 주방 세제 중에서도 야채를 씻을 수 있는 친환경 세제 같은 거 있거든요. 주방 세제를요 이렇게 야채 씻을 수 있는 주방 세제입니다. 이렇게 거품을 때려 넣고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씻어주겠습니다. 헹궈주시면 돼요. 뽀독뽀독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. 물기를 마를 때까지 놔두시든지 아니면 또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내 주신 다음에 까서 이제 껍질만 쓰겠습니다. 귤피가요 감기에 좋으니까 혹시 이거를 많이 말려서 물을 끓여 드실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말리시면 됩니다. 물은 이대로 끓이면 되거든요. 티백처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실 것 같으면 곱게요 채를 쳐주시면 좋습니다. 지금 타월을 까시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냥 실온에 집에 그냥 놔두시면요 자연적으로 건조가 잘 되거든요.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. 이대로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. 귤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속만 남아 있는 거요. 아이들은요 요걸 더 잘 먹습니다. 속만 말려놓은 거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. 껍질 있는 부분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서 자 이쪽이 잘라주고요 이쪽도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얇게 슬라이스 하겠습니다. 이게 수분이 많아서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5단, 6단 올릴수록 이게 오래 걸립니다. 저는 한 3단으로 해서 한 10시간 정도. 온도가 높으면 빨리 마르고요. 저는 온도를 좀 낮춰서 했거든요. 낮춰서 하면 좀 오래 걸리고 한 10시간 정도 말려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밀감 말랭이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껍질 붙어 있는 것도 맛있습니다. 이렇게 이거는 통에 담아서요.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죠. 요거는 지금 실온에다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바삭하게 말렸습니다. 놔두시면 이렇게 우러나거든요. 이거는 물 끓여 드실 때는 이걸 그냥 끓여 드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차로 우리실 때는요 이렇게 채를 쳐서 말리시면 됩니다. 겨울철 감기에도 좋고 몸에 좋은 비타민C가 많은 귤을요 이렇게도 활용해서 드시면 좋아요. 감기에 좋은 향긋한 들피차입니다. 껍질이 없는 귤 말린입니다. 귤 껍질을 채 같이 건 과일은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. 딱 정해진 양만큼만 드셔야 됩니다. 이게 불려지면 건강한 과자 귤칩입니다.